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36번째 시간으로 10월의 마지막 날, 낭만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뭐, 명리학이나 주역이나, 그 다음 주에 역사라든지, 뭐, 인문이라든지, 이러한 그 제목하고 좀 달리, 이제 그 10월의 마지막이니까, 2020년도 10월 31일에 어떤 그러한 그 기억들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낭만의 기억, 낭만의 향수를 쫓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월이 마지막 이때가 되면은 창밖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은 이 가을이 절정입니다. 이 가을의 절정은 이 나아갈 길이 없는 절정입니다.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는 절정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처연한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월의 마지막의 아름다움은 한계에 도달한 아름다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여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러한 그 계절의 아름다움은 절정이 있으면 그 절정 이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스텝 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아름다움은 한 스텝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절벽의 끝입니다.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추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붕괴되기 직전의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곧 무너져야 될 아름다움이 안고 있는 그러한 그 풍취에 더욱더 매료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가 되면은 꼭 기억나는 그 이야기와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로 오늘을 이야기를 끌고 나갈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오래전에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불렀던 그 가곡의 두 가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때가 되면은 이게 뭐꼭 이렇게 제이 아무렇다가 요때만 되면은 재발하는 이런 상처같이 꼭 이렇게 이 시기가 되면은 꼭 이렇게 가슴 한쪽에서 재미있게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1978년도에 작고하신 그 시인 박목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 일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뭐하지만 대충은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뭐 60대 이 중반이나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이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 1952년도에 6.25 전쟁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2020년도 10월 31일 날에 여러분들과 같이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1952년도에 그 시인 박목울 선생이 그 당시에 그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자 한모라는 그 여자 제자와 함께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이 당시에 그 박목울 선생은 아들이 4명 있었고 부인하고 아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이제 그 제자였던 그이 한모 양을 만나서 제주도로 도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때 그이그 제주도에서 이제 한 6개월간을 이제 두 사람이 생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있어서의 그 박목울 선생은 정말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었던 그러한 일탈을 감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서 제주에 있는 한 여관에서 두 사람이 묵고 있었습니다.
묵고 있었는데, 이때 그한 모양은 굉장히 그 몸이 약하고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그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계절이 이제 이한 여름에 늦여름 정도에서 아마 저 초여름 정도에서 아마 제주도로 간게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되는 겁니다. 이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이 계절이 오니까 이때 그 부인 그 되는 그 박목울 선생의 부인이 되는 유익순 여사가 이제 그 옷을 새로 한 벌을 완전히 그 겨울에 입을 이 옷을 옛날엔 다 바느질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니까 다 바느질을 해서 옷을 청결하게 지어서 제주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수소문 해가지고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고 남편한테 옷을 여름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으니까 추우니까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 옷을 건네주면서 돈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한 모양으로서는 굉장히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한 모양의 집이 부산인데 이 부산에서 한 모양의 그 아버지가 목사를 하고 계시던 양반이라 하는데 이분이 제주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이틀 밤낮을 딸을 설득을 합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돌아가자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틀 만에 이한 모양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박목울 시인하고 그 다음째 박목울 시인이 친구였던 이 양중회라는 그 그때 제주 중학교의 제일 중위인데 제주 중학교 1중 2중 이렇게 있는 1중 2중 3중이 있는데 제주 1중의 그 국어 교사였던 양중회 선생하고 이제 이두 분이 친구니까 이제 그 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두로 가서 병을 하고 이그한 모양과 아버지가 떠나는 배를 떠나가 보내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째 이제 그 박목울 선생이 부인이 다니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주도를 다녀간 다음에 이제 그한 모양의 이제 그 아버지가 오기 그 전에 이제 시를 적어줍니다. 그 시가 바로 이별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째 박목울 선생이 한 모양을 떠나보내고 양중의 선생이 지은 시가 떠나가는 배라는 시가 됩니다. 그 시를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면은 이별의 노래라는 시는 1절이 그 기러기 우러이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서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2절은 한낮이 기울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었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하고 3절에는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하는 것이 이그 박목울 선생의 시입니다. 이 시를 한 모양에게 손에 짚어줬던 겁니다. 이참 이별의 아픈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전해줬던 겁니다. 그때 이 시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김승태 선생한테 이 시가 가서 만들어진 노래가 우리가 지금 또 부르고 있는 가을이 되면은 가을의 대표 가곡으로 부르고 있는 이별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가 바로 이한 모양과 이별을 예감하고 박목울 선생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깊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이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홀로 울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시가 이어지는 겁니다. 1, 2,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이두 사람의 부두에서 이제 헤어지는 이별의 장면을 지켜봤던 이 박목울 선생의 친구였던 양중애 선생이 지으신 노래가 바로 떠나가는 배가 됩니다.
이 떠나가는 배라는 그각이그 신은 소개하면 1절은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로 떠나가는 배. 내 영혼이 잊지 못할 님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로 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 마느냐 하는 것이 1절입니다. 2절은 터져나오라 애슬픈 물결 위로 한댐 바다. 아담한 꿈이 푸른 물에 애걸이 사라져 나의 홀로 외로운 등대와 더불어 수심던 바다를 지키는다 하는 것이 2절입니다. 3절은 1절의 반복입니다.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로 떠나가는 배. 내 영혼이 잊지 못할 님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로 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 마느냐 하는 것이 3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 당시에 그 양중애 선생하고 같이 제주 일중의 음악 조사로 있던 변우 선생이 이 시를 받아서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떠나가는 배라는 가곡이 되는 겁니다. 이뭐 정태춘 씨가 부르는 떠나가는 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목을 따가지고 어떻게 다른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야 이러한 그 10월이 되면은 그러한 그이두 노래가 항상 기억에서 새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저희 어머니가 불러주던 이러한 노래의 이 노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오늘은 아주 이상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두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지만은 들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별의 노래부터 불러보겠습니다.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이게 이별의 노래의 1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못 부르기 때문에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그 떠나가는 배는 이 떠나가는 배도 여러분들에게 이 불러 올리겠습니다. 이 듣기 싫지만은 들어주십시오. 왜 하겠습니까? 1절만 부르겠습니다. 뭘 노래를 뭐 하니까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로 떠나는 배. 내 영혼이 잊지 못할 님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 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 마느냐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배와 이별의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이제 터져나오라 애슬픈 물결 위로 한댐 바다. 저는 참이 떠나가는 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이 떠나가는 배를 부르면은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이별의 장면이 이 박목울 선생의 이 이별의 노래는 참 초연한 이별의 어떤 그러한 그 아픔을 정말 승화시킨 아픔이고 떠나가는 배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이 아직도 최성화되지 않고 발효가 덜된 상태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그러한 그 열정과 정념 진짜 뿌리치지 못하면서도 진짜 뿌리치고 떠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은 이러한 그 절절한 마음이 녹아드는 듯한 이런 노래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이 노래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오늘 같은 10월 31일이 되면은
뭘 연상하느냐면 할로윈 데이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월 31일이라 하면은 어떤 낭만에 대한 기억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썼는데 반해서 젊은이들은 할로윈 데이에 호박 분장을 하거나 다른 괴물 분장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뭐 이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은 이 문화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 다른 또 한편에 보면은 할로윈 데이와 같은 어떤 형태로 요 근래 지금 떠오르고 있는 트로트 같은 경우도 너무 문화의 편중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음악의 장르가 트로트 하나로서 다 묶어가지고 트로트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문화가 편중되면은 뭐든지 균형이 흐트러지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편중 현상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음악의 장르 중에서도 우리의 가곡도 있는 것이고 클래식도 있는 것이고 트로트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총기타 시절에서 불었던 그러한 얼마나 고운 음악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재즈 음악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트로트만 있으면 뽕짝 노래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문화의 장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양철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10월 31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문화적 불균형은 모든 불균형과 똑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제어하고 자제하고 다른 장르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다양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좋다고 한쪽만 계속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오늘 하루쯤은 10월 31일에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게 우리나라의 이 낭만 가곡과 그 다음째 이 아주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지닌 그 우리나라의 이 가곡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말과 의미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절벽 끝에 서 있는 저러한 그 황홀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쓸데없이 제가 노래도 부르고 이래서 듣기 싫은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 노래 안 부르고 정상적인 명리학과 주역과 또 그 다음 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